네, 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지난번에 2024년 1월 구입 목록을 정리해 봤었는데 아직도 1월 신제품들이 국내에 발매되지 않고 있죠. 그 사이에 또 일본에서 2월 발매 일정이 업데이트가 돼서 오늘은 2024년 2월 구매 목록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과 동일하게 반다이 합의 사이트 2월 발매 스케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월 10일 국내에는 2월 17일쯤 예상되는데 4개의 제품이 출시 예정입니다. 첫 번째 RG 144/1 포스 임펄스 건담 스펙2. 이번 개봉하는 건담 시드 프리덤 영화에 등장하는 기체고요. 국내 발매 정가로 37,200원입니다. 15세 이상 사용 가능이고요. 이 제품 저는 기존에 반다이몰에서 신제품 예약 받았을 때 예약을 미리 해놨었고요. 기체명이 스펙2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과연 기존 임펄스와 뭐가 다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냥 생놀이 이 컬러 베리에이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RG답게 여러가지 가동 기믹이라든지 가동성을 강조한 이미지들이 보이는데 역시나 임펄스 하면 저는 또 블레이드 안테나 이 스치면 부러질 듯한 블레이드 안테나가 이게 좀 개선이 안 될까 싶네요. 자, 두 번째 HG 144/1 베앗가이 오하나 앤 알로 하로 세트. 건담 빌드 메타버스에 나오는 기체라고 하고요. 국내 발매 정가 34,800원. 8세 이상 사용 가능입니다. 이름처럼 이 하와이 느낌이 나는 듯한 베앗가이와 뿌띠가이, 하로까지 세 가지 건프라가 세트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기타 같은 것도 보이고 구성품들도 제법 들어있고 해서 귀여운 친구들만 또 모아놓은 제품인지라 또 이 제품은 구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포켓브라 퀵 17번 꼬부기. 국내 발매 정가 7,800원이고요. 대상 연령 6세 이상입니다. 조립도 쉽고 간편한 이 포켓브라 퀵 시리즈이고요. 기존 파이리 이상해 씨와 더불어서 드디어 1세대 스타팅 포켓몬 라인업이 완성됐습니다. 이 제품 저는 미리 예약을 해놨긴 했는데 왠지 또 꼬부기단 같은 거 만들어보고 싶어서 몇 개 더 사볼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 HG 72/1 아론 라이노 그레이디 전용기. 이 제품은 경계전기 관련 제품이네요. 국내 발매 정가 3만원이고요. 이 제품도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가격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뭔가 외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경계전기를 잘 몰라서 뭐 이 시리즈 제품 사본 적도 없고 해서 패스합니다. 자, 다음 2월 17일 제품 두 개가 보이는데 먼저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추아추리 판런치, 통칭 추추라고 불리죠. 발매 정가 45,600원이고요. 대상 연령 15세 이상.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에 등장하는 캐릭터이고요. 기존에 나온 같은 시리즈의 슬레타와 미오리네에 이은 세 번째 제품입니다. 이 쪼그린 자세나 앉은 자세 같은 경우는 교체형 파츠로 재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손파츠와 더불어서 몽키 스패너나 뭐 핸드폰 등의 이런 파츠들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추추하면 생각나는 이 헤어스타일 때문에 이게 잘 입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이 시리즈 액션 베이스가 동봉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제품도 저는 이미 예약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 30미닛 미션 144/1 EXM H15C 아첼비 타입 C 제품입니다. 발매 정가 21,4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이고요. 보시다시피 여성형 메카하고 가동 기믹이나 다양한 옵션 파츠들도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존에 나왔던 핑크색의 아체르비 타입 A 요 제품이 유명해서 좀 알고는 있는데 역시 제가 30미닛 미션 시리즈는 모으질 않다 보니까 이 제품은 패스합니다. 자, 다음은 2월 23일. 이날도 사실 금요일인데 건담 시드 프리덤 영화 관련해서 또 뭔가 이벤트가 있나 봅니다. 첫 번째 HG 144/1 블랙 나이트 스쿼드 시바.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에 등장하는 기체고요. 발매 정가 32,4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시드 프리덤에 등장하는 블랙 나이트 스쿼드 부대의 대장기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흑기사 형태로 모티브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디자인에 잘 녹아든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무장도 들어있고 빈 망토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서 이 연질 소재에 그라데이션 처리된 망토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대장기인 이 시바 외에도 블랙 나이트 스쿼드 루드라라는 나머지 4가지 색의 또 제품들이 출시 예정인지라 이 친구는 극장판 정보가 좀 공개되는 거 보고 차근차근 고민 좀 하면서 구입을 고려해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 30미닛 시스터즈 SIS TC20G 츠키루나 디아즈 이노센트 폼이라고 하는데요. 30미닛 시스터즈 시리즈의 새로운 시스터즈 제품이라고 합니다. 발매 정가 42,000원이고요. 대상 연령이 15세 이상입니다. 이름도 그렇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토끼를 연상케 하는 이런 디자인의 제품이고요. 동봉된 토끼 귀도 그렇고 달 토끼가 이 떡방아를 찌을 때 이렇게 쓸 법한 요 절구 같은 이렇게 무장.
여러모로 귀여운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가격이 좀 센 게 좀 흠이긴 한데 제가 걸프라는 안 만들지만 이 친구는 귀여워서 또 한번 구입해보고 싶긴 하네요. 자, 다음 SD 건담 월드 히어로즈 78대 무사 건담. SD 건담 월드 히어로즈 시리즈 제품이고요. 발매 정가 19,2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보시면 이 HG144L 에어리얼에 적용되어 있던 인몰드 성형 파츠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할 같은 시리즈 제품인 이 은밀 건담 에어리얼과도 연동되는 파츠가 있다고도 하고요. 역시나 스티커가 이게 좀 스티커 지옥일 것 같긴 한데 인몰드 파츠가 좀 궁금해서 나중에 실물을 좀 확인해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할까 싶습니다. 다음 SD 건담 월드 히어로즈 은밀 건담 에어리얼. 역시 SD 건담 월드 히어로즈 시리즈 제품이고요. 발매 정가 16,8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역시 이 제품에도 인몰드 성형 파츠가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이 제품은 또 같은 시리즈인 천하무쌍 대장군과 연동 파츠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또 이 친구가 무사 건담보단 싸서 인몰드 파츠가 궁금해서 사볼 거면 저는 이 제품을 사지 않을까 싶네요. 자, 마지막 제품인 35분의 1 샌드랜드 국왕군 전차대 104호차. 이게 좀 일러가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드래곤볼의 작가인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님, 네, 그분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이 애니메이션 영화 샌드랜드에 나오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발매 정가 69,600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제품 보면 내부 디테일이라든지 기믹도 잘 구성된 모습이고 피규어 같은 것도 이게 세 개나 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역시나 만화를 제가 잘 몰라서 이 잘 모르는 작품이 프라모델이면 좀 선뜻 구매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 발매 제품 다 살펴봤고요. 프리미엄 반다이 외판정 예약 제품들인 이제 G라인 스탠다드 아머라든지 담바인 시리즈의 빌란비, 이 뭐 아오지 시리즈의 제품들 하고 MG F90 미션팩 A타입 L타입 이런 제품들도 보이네요. 예, 이 제품들 전에 예약하신 분들은 이 친구가 2월에 나온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2024년 2월 발매일 확정된 반다이 신작 프라모델 제품들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뭐 발매하는 주마다 살만한 제품들이 있긴 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2월 발매 제품들 만족스러운데요. 국내에는 또 1월 신작들도 아직 밀린 상태인지라 이게 뭐 예정대로 발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한꺼번에 뭐 이번 주 토요일 같은 날 밀린 제품들 확 몰아서 출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프라탑이 쌓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제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 알려주실 거 있으면 댓글에 좀 달아주십시오. 좋은 건 좀 같이 알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은 데스트로이 건담 이거 하나로 끝장났다. 3월 제품 중에는 기대되는 거는 요 후미나랑 데스트로이 건담 요 두 개밖에 없네요.